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정보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동안 정보 관련 영상을 만들지 못했는데 마침 좋은 소재가 떠올라서 불이 났기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아두면 유용한 독일의 예절입니다. 10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최대한 한국과 다른 부분 혹은 실제로 저를 비롯한 한국 지인들의 실수담을 토대로 스크립트를 작성하였지만 모든 내용은 독일에만 국한되는 것뿐 아닌 한국에도 해당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영상의 모든 내용이 절대적으로 완벽하진 않습니다. 예절이라는 게 딱 잘라 말하기 애매하고 저 또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걸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층에 도착한 택배기사의 문을 인터폰으로 열어줄 시에 몇 층에 사는지 이야기하고 인터폰을 끊기입니다. 네, 처음부터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이 인터폰으로 너 몇 층이니? 이렇게 묻지만 아직 독일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거나 깜빡하고 그냥 문만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독일은 보통 주소를 쓸 때 층수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주소 옆에 이런 식으로 추가로 적을 수 있지만 보통의 주소에는 층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택배기사들에게 몇 층에 사는지 이야기를 해야 하죠. 그냥 문을 열어줬을 시에 1층부터 찾으며 올라온 택배기사의 깊은 빡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터폰을 받으면 Wer ist da? 너 누구니? 라고 물으시면 되고 택배기사면 보통 I'm Parke für Sie, 소포 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몇 층인지 묻습니다. 묻지 않아도 1층이면 에어스트 에타셔 비트, 2층이면 즈바이트 에타셔 비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식으로 따졌을 때 2층이 독일식으로는 1층입니다. 두 번째, 건배할 때 눈을 마주치기입니다. 네, 이 부분은 주도로 따로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그냥 여기에 넣게 되었습니다. 주도라고 할 만한 게 별로 많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큰일 날 건 전혀 없으니까요. 독일도 한국처럼 첫 잔에 같이 건배를 하고 새로운 잔을 받았을 때에도 건배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잔을 비워 새로운 잔을 시작해야 할 때도 건배를 해주죠. 독일은 보통 Prost 혹은 Zum Wohl 이라며 건배를 하는데 Zum Wohl 보다는 아무래도 Prost를 더 많이 씁니다. 건배를 할 때에는 눈을 마주치는 게 예의인데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한국인에게는 의외로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러 명과 건배를 할 때에는 더더욱 익숙하진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이 컨택을 하고 술을 마시는 게 예의입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독일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참 많고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전거 도로가 인도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자전거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구분이 크지 않아 간혹 걷다가 깜빡 잊고 나도 모르게 자전거 도로로 걷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위험할 뿐더러 뒤에서 비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독일인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인도로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물건을 살 때 바구니 채로 올려놓지 않기입니다. 이건 제가 살면서 한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간혹 커뮤니티 게시글에 실수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시에 바구니는 내려놓고 물건만을 올려야 합니다. 또한 카드로 계산할 시에는 카드를 달랑달랑 흔들거나 카드 하셔도 무방하나 개인적으로는 나피시 미터 카트 짠 제가 카드로 계산하여도 될까요? 혹은 카트 짠 비트 카드로 계산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함부로 남의 사진을 찍지 않기 특히 아이들입니다. 이것은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행을 오신 경우에 간혹 풍경을 찍다가 실수로 찍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독일인들은 초상권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허락 없이 아이의 사진을 찍었다가 법적으로 넘어간 유치원 사진가의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사진 찍었어? 라고 하면 풍경을 찍긴 했는데 혹시 찍혔다면 바로 지워줄게 하고 확인 후 지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허락 없이 반려동물을 만지지 않기입니다. 이 또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만지기 전에는 당연히 허락을 맡아야 하죠. 하지만 독일이 워낙 반려동물이 많아 간혹 깜빡 잊을 수 있어서 넣어보았습니다. 정 만지고 싶다면 나피시 혹은 퀸테이시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레스토랑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직원을 부르지 않기입니다. 이건 사실 독일 내에서 썩 보기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직원이 안 오면 부를 수도 있지 라는 입장도 맞기 때문에 저도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직원이 정말 안 오고 바쁘다면 손님으로서 당연히 직원을 부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에서처럼 저기요, 이모 이렇게 직원을 부르는 것은 조금 어색한 일이에요. 보통은 직원을 쳐다보면 알아서 옵니다. 눈으로 광선을 쏘면 잘 오더라고요. 여러 명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면 전원이 함께 광선을 쏘면 빨리 옵니다. 또한 계산도 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닌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괜찮으시단? 라고 물으면 직원이 영수증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바로 팁 문화입니다. 팁도 사실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직원이 불친절했으면 팁을 내지 않을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불친절했을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10% 정도의 팁을 냅니다. 따라서 계산할 때 직원에게 나 몇 유로 낼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슈딤소 잔돈은 받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직원이 계산 전에 zusammen oder getrennt 라고 묻습니다. zusammen은 한 번의 계산, getrennt는 각자 계산입니다. 아홉 번째, 분리수거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독일도 분리수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실제로 분리수거를 안 하고 몽땅 일반 쓰레기에 버리거나 가구 혹은 매트리스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무서운 하우스마이스터한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렵지 않고 보통 이렇게 생긴 검정색 쓰레기통은 일반 쓰레기, 이런 노란 통은 재활용 쓰레기, 파란색은 폐지이고 흰색 병 따로, 색 있는 병 따로 버립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은 도시마다 버리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열 번째, 펀드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의라고 할 건 없지만 여기에 넣은 이유는 간혹 펀드를 아예 모르고 손해보는 여행객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이곳에 넣어보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뉴스를 통해 소개되어 잘 아시겠지만 독일은 병이나 캔 수거기가 마트마다 있어서 사용한 병을 넣으면 페트병 캔은 개당 25센트, 맥주병은 0.8센트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펀트 머신에 병 엉덩이가 뒤로 가게끔 한 개씩 넣으신 후에 펀트 버튼을 누르면 영수증이 나오고 물건을 살 때 제시하면 그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차감해서 계산해줍니다. 간혹 슈벤데라는 버튼이 있는데 기부하는 버튼입니다. 사실 여행 겸 오시는 분들은 굳이 한두 병 마신 병을 펀트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펀트 제도가 마켓뿐 아니라 간이로 생기는 여행지의 맥주집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고 그럴 경우에 금액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도 마찬가지이고요. 기념삼아 맥주병을 가져가셔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신 병을 돌려주고 적게는 1유로, 많게는 3유로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펀드 몇 유로 이렇게 적혀 있다면 다 마신 후에 병을 돌려주고 금액을 돌려받으세요. 1유로는 1,300원 정도 됩니다. 큰돈이죠. 영상이 길어졌는데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예의나 예절이라는 것이 외국인인 제가 모든 걸 정확히 알아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결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또한 모르시는 분들을 나무라거나 꼭 독일의 예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도로 영상을 만든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저희는 엄밀히 말해 외국인이고 예절이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니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럼에도 제가 영상을 제작한 의도는 여러분들이 독일에 처음 와서
모든 것이 새로울 때 이러한 제 경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우시겠지만 점차 자연스레 익숙해질 거라고 응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